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들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래서 전략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교회 자탕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요새는요, 이 수용료 교회 때문에, 뭐, 어떤 부산시는 보통 한번 교회로 왔다 갔다 보시다. 무슨 로, 무슨 로, 무슨 로, 이래. 아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가 개척하는 어떤 사람 목사님 동산 제일 로 교회 하시다가 워약한 기네. 로 잡으시면 부흥됩니다. 로타리가 어딨니, 이게? 아유, 나 기가 차서 로타리가 있어, 로 잡으시지. 어떤 교회는 저 산만대에다 교회 지나고 로다 붙이 놨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참 목사님들. 수영도 이렇게 부흥된 것 싶어가지고. 아이고, 어리석지. 전도로 해야 되지. 사명간에 주의 일하고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지. 로다 붙이면 부흥된다. 로. 아무데 터져. 요새만 전시 로자만 앞으로 전부 로자 되면 교회 지나고. 주때 없이 말이야. 요거 좀 배워, 이거 하고, 저거 좀 배워, 저거 하고, 요거 배워, 요거 하고, 막 교인들 정신입니다. 왜 이럴지 몰라요. 헤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또 안 하면 믿음 타기고만 교인들이 헷갈려요. 근데 목사가 되면 뭐 교인들이 헷갈리로 보냈나. 성경이 안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 성경에 없는 방법은 절대 하지 말아요. 성경에 있는 방법만 딱 하면 딱 성공되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요. 잠깐만 이제 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만 살 것이면 왜냐면 오늘 저녁에 내일 이렇게 전 내일은 여러분 가서 공부할 교재를 좋진 않지만 현장에서 힘드니까 한번 소개해 보겠다는데 여러분 평신들 가서 오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말을. 그래서 대강 정리를 해. 첫째, 우리의 전도 방법은 어떤 것이냐. 첫째, 예수 생명 운동이다. 다른 운동이 아니고 예수 생명 운동이다. 아이고 목사님 왜 당연한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요. 예수 생명 운동이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잘 들으십시오. 공부하는 사람, 나갈 사람. 이거 다 나가야 되니까. 예수 생명 운동이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교재가, 매 교재마다 예수 생명이 나와야 되고, 완전한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그럼 목사님 교제가 됩니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선교단체에서 있는 교제를 가져오면 교회상은 100%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교수는 내비게이터 교제가 지금 공부하는데 열매가 안 나와요. 교회들은 삐리삐리 힘이 없어 말라 죽어버리면 하다 말아 푸는 거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선교단체 훈련받는 분이 많겠지만 선교단체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해야 돼요. 할 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뭐 주고요? 세례를 주고 교회 형성.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와 선교단체가 어떻게 다르냐? 선교단체는 전도해서 한 명씩 한 명씩 골라 제자 삼아 움직이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교회는 이미 형성된 공동체. 말이 많아요. 이미 다 있기 때문에 훈련 안 시키도 남아있고 훈련시켜도 남아있고 선교단체는 안 가르치면 가버립니다. 그러나 여기는 안 가르쳐도 있고 자기 의견이 다 있습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나 복음 안 전하면 복음화 안 돼요. 앞으로 미안합니다만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선교단체 가운데 무교주의 영을 받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 떠나게 만듭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런 분이 그 단체 있으면 내가 1대1 하면 얘기합시다. 성경적 근거를 갖고 내 말할게요. 내가 이 강단에서 너무 큰 부산시내 제일 큰 교회 강단에서 함부로 말하겠습니다. 근거 없이
부정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내려놔야 돼요. 선교단체는 전문 교육 위탁단체로 우리가 구분해줘야 됩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도움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 이름을 안 밝힌다면 유명한 선교단체 지도자, 부산 최고 책임자, 그 사람이 어느 교회 4년 동안 청년을 맡았거든요. 4년 동안 아무래도 10명은 안 나와. 대지도자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이고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식이고, 그러면 좀 막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고, 자기도 뭐 안 되거든 그러면 딴 데 갔어. 이름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선교단체와 교회의 차이점, 그거를 분석 못해. 그렇다니까요. 교재도 자고 쓰는 공부할 성경공부할 때 종이 한 장에 나갑니다. 왜 하느냐? 책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선교단체에서는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선교단체는 대학에서 말이죠. 아이가 한 명 들어오면 1학년 딱이야. 넌 몇 시 만나자 와. 이래가지고 딱 가르칩니다. 끝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지면 되는데. 오늘 왔다가 다음 주에 안 왔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왔다 이러는데. 그렇게 필요하면은 잘 돼. 그 다음에 이걸 받은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복사집에 뛰어가서 바로 복사해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또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책을 만들어주면 맨날 그 책 빨다 벌린다 보잖아요. 그 조그마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요,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전도에는 다락방은 나가서 성경 공부합니다. 왜 나가서 하느냐? 제가 15년 동안 성경 공부 경험해봤는데요, 부르니까 안 와요. 오긴 와요. 자꾸 떨어져요. 별의별 걸 다 해도 뭐 크로스웨이, 베델, 뭐 오만 것 다 해도 자꾸 떨어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신앙이 안 자라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베델 두고 이어가지고 막 머리 바쁘지 자라질 않더라고요. 나는 볼때 잘못 가르치는 모르겠지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래 안 되었어요. 현장이 어떻겠습니까?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공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쉽지. 실력을 가르치려면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가서 뭐 합니까? 예수 생명운동 하라 말이에요. 쉬워요. 그러니까 교재가 벌써 다르잖아요. 내 교재가 템포가 발전돼 나가면서, 예? 발전돼 나가면서 완전해야 돼요, 보험이. 왜냐? 오늘 여기 성경 공부하러 왔다가 그날 전에가 죽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성경 공부하러 왔다 그날 전에 죽을 사람인데 뭐 완전한 복음 못 받았다. 서럽마 했다. 야, 본론 내일 들으라. 오늘 전에 죽을 뻔한데. 모일 때마다 완전한 복음이 나와야 돼.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내가 볼 때는요, 우리 박경환 목사님이 훈련을 많이 받으면 저분이 아주 내하고 같이 어긴경을 넘어 아주 큰일을 하겠어요, 보니까. 이 교회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그러니까 모든 방법이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르다니까요. 교회는 그렇게 쉬운데, 교회를 웃은데, 교인들 보면요, 멍한 것지만 굉장히 똑똑합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자, 교인들이 희한합니다. 여러분 교인 아닙니까? 또요, 뭐, 교인들이 막 똑똑하다, 막 이사지요. 보면 또 뭐, 모릅니다. 저도 숨통 바꿉니다, 또 교인이. 그것도 희한해요. 또 숨통을 한 번씩 막아가면서 뭐 또 잘 압니다, 또 교인이.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래 쉬운 데가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 전도사, 부목사님, 충성목사님 허시가 보낸 줄 알았어요. 전만의 말씀. 교육전도사, 전도사, 시무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능력 있게 움직입니다. 다 해봐야 돼요. 교회가 그래 웃은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한 불 붙으면요, 승리 굉장히 역사가 됩니다, 이 동네가. 그래도. 교회는 참 대단한 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공산당에게도 안 밟히고, 일제시대에도 안 밟혔어요. 이상의, 지상의 어떤 독재자도 교회를 밟은 사람은 없어요. 지상의 어떤 사상도 교회를 무너뜨린 단체는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강한 단체인지 압니까? 가는 데마다 뭐 해야 된다? 예수 생명.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능력 운동, 예수님 권세 운동을 일으킨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뭐 지식 습득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가서 예수님 능력 운동. 내가 간 데는 누가 갔습니까? 예수님이 갔으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면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평신도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전도 방법 1호는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 복근 운동해야 돼. 예수님 영광이 너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영광을 암만 무식한 사람도 괜찮고 옛날에 재지은 사람도 괜찮고 강도도 괜찮고 창녀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서 창녀 방법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강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강도짓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만난 예수님, 나에게 와주신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상대방이 언제 감동받는가?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얘기할 때요, 감동받아요. 믿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 세미나 가는데, 저는 신학자도 아닌데, 사람들이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전도하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사실을 느낀 거, 본 거. 우리의 전도 방법은 뭐냐? 평신도가 일어나는 운동이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 2장 42절에서 47절, 6장 5절에서 10절, 7장 5절에서 60절, 8장 4절에서 10절, 16장 12절에서 16절, 뭐다, 18장 1절에서 10절, 평신도 운동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 42절 뭡니까? 전교인이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운동을 팍 이런 게. 무슨 운동이요? 말씀 운동. 사도행전 6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일곱 집사. 사도행전 7장에는 순교를 제일 첫 번째 누가 합니까? 집사님.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능력 나타납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병신도. 사도행전 16장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루디아. 사도행전 18장에는 누가 나타나죠? 브리스길라. 여러분 집에 가거든 로마서 16장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복음을 전하게 만든 30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30명만 생명을 걸면 30명만 정모선에 밀어주면 세계복음합니다. 사도 바울을 세계를 움직이게 만든 30명의 명단이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잘 들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충성된 자를 찾는 운동이다. 눈에 불을 켜야 돼. 디모데후서 2장 2절. 바울이 디모데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 들은 것을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다음에 충성된 일꾼을 찾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는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 삼는 운동이다. 머리에 넣어놔놓고는 교재를 택해도 택하고 공부를 해도 되고 가르치고 그래. 한 가지 분명한 이 전도 전략이 있어야 그 전략이 나중에 전 교회로 파급이 돼요. 전략이 여러 개 있으면 파급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생산 운동이다. 올해 50만 명을 붙잡으면 50만 명을 확실하게 훈련시켜서 내년에 티켓 받을 것이다. 또 움직임. 재생산 운동이다. 그 다음에 치료하는 운동이다. 뭐 육신병 치료도 있지만은 죽어 병들어있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있는 사람을 치료하러 갑니다. 우리는 치료하는 사람으로 갑니다. 간호원으로. 의사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잃었던 축복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복음적 사역이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지도자가 와서 성경 공부하는데 자기 친한 친구를 불러오는 걸 못합니까? 그거 못합니까? 전화 걸면 30분, 40분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참석을. 예수 믿고 와서 성경 공부해서 말씀 듣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 듣고. 그러니까 뭐 와서 공부해봐라 이거예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나이 많으면 와서 들어야 되고 아이도 와서 들어야 돼서 와서 들어야 돼요. 그 운동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참여하게.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통해서 전도 열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럼 전도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저절로 돼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생짜비를 불러가지고 뭐 전도하려니까 어렵습니까? 약간 참고되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거를 말씀드립니다. 참고되고 싶어서.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다락방 명칭이 몇 개 있습니다. 크게 지역 다락방. 지역 다락방이란 말은 우리 교회 주위에 구역과 기존 교인으로 형성한 다락방입니다. 거기는 제가 매주, 거기는 반드시 제가 갑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있기 때문에 신방도 겸하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훈련 시가 요소 요소에 배치합니다. 또 리더를 발굴해야 되고 파송해야 되고 맨투맨 연결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다락방은 제가 수용노기는 힘들겠죠. 워낙 교회가 크니까. 제 같은 경우는 뭐 조만한 게 시작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그래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특수 다락방이라고 있습니다. 특수 다락방. 이건 뭔가 하면 공무원단체 사무실 직장 기능인들이 계속 다락방이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학원 다락방이 있습니다. 학원 다락방. 중고등학생들 학교 안에서 하기도 하고 학교 밖에서 하기도 하고 빵집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교양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학원 다락방에 여기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활용하면 돼요. 선생님하고 학생을 붙여놓으면 제가 지금 동산여 중에 제가 들어가는데 동산여 중에서 굉장히 선생님 3분의 1이 성경공부 참석합니다. 선생님 3분의 1이 굉장하지요. 처음에 한두 명이었는데 그런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별도로 성경공부도 선생님들이 시킵니다. 특히 이 공단 다락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다락방 한 방법을 공단 다락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리더 한 명만 붙잡으면 돼요. 리더를 공단 다니는 사람 있죠. 공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붙듭니다. 그럼 물론 그건 학교도 마찬가지다. 한 명만 붙잡으면 돼요. 한 명 붙잡아가지고 그 리더를 선발해가지고는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킬 때 금방 복음을 퍼져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한 명 오한 그 공장 다니는 아이가 시시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를 붙잡고 하면 그 복음이 시시하게 되니까 이 아이를 붙잡아서 몇 분 좀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서 그 중에서 뽑아내도 되고 처음 볼 때 이 사람이 확실하다 싶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하면 훈련을 시켜요.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서 자꾸 사명을 팍 심어야 돼. 바로 살도록. 이래가지고는 뭘 하는가 하면은 가서 하거나 부르거나 일단 초청 집회를 합니다. 그때에 오늘 이 찬양팀, 연극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공단에는 빨리 문을 열어야 되니까 초청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뭘 준비해야 되나 하면 설문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설문지를 준비해가서 뭘 분석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존 믿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새로 예수 영접한 사람, 그 다음에 충성된 자, 사명자 딱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가지고 그 뒤에는 일꾼들에게 맡겨 사명자는 다락방 하도록 훈련시켜야 되고 충성된 자는 훈련받도록 만들어야 되고 새 신자는 그걸 갖다 붙여줘야 되고 기존 신자는 그쪽에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래야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 일이 진행되고 나면 성경 공부 날짜 장소 성경 가르치는 지도자 모으는 리더 네 명을 네 가지를 선발해야 됩니다. 쉬운 말은 가르치겠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책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해가지고 이래 하면 좋더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들으시면 참고되면 괜찮아요. 자 날짜와 장소를 정할 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거기서 구역력이 다릅니다. 날짜를 이날 했다가 저날 했다가 하면 안 됩니다. 장소를 요 했다가 저 했다가 이러면 다락방 실패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집 찾아가 본 경험 있습니까?
있지요? 모르는 집 찾아가지고 길을 잃어보는 경험 있습니까? 최신자가 맨날 그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락방은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날짜, 장소 딱 정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정해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막 간판 갖다 붙여가지고 동삼재일교회 다락방 성인공부의 집 날짜 무슨 며칠 요일 시간 조장 누구 전화번호 적어놨습니다. 그날 밤에 자고 나니까 마귀가 다 떠가버리는 거라 예전부터는. 그래서 또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하시죠. 가르치면서 그냥 가르치면 안 돼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부 분리를 해야 돼요. 세부, 아, 이 사람은 사명자구나, 이 사람은 직장이 어디구나. 그럼 다락방 학생을 얼마든지 막 기하급수로 늘어갑니다. 일할 때는 천재,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일꾼이 갈 때는 천재라요. 그럼 이 사람은 양육 대상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대화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게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든지 부산시에는요, 지금 복음들한테 복음 다 비었습니다. 완전히. 한번 해봅시다 이제. 부산에 복음 완전 비어서 병원, 학교, 지금 공단 완전히 다 비었습니다. 도시 사람 성질이 들어와 다 짓밟아놨지. 완전히 다 비었습니다 복음 지금. 전도를 이렇게 무게 있고 바로 되도록 하려고 해야 되지만 자꾸만 무슨 뭐 그러고는 안 돼. 지금 다 비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러 가면은 놀라운 사실은 사명자는 반드시 성경 공부하러 오고 진짜 예수 믿을 사람은 성경 공부하러 옵니다. 그게 진짜 배를 데리고 와야 돼. 가짜 배는 딴 데서 데리고 와고 진짜 배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네. 다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주의할 것. 성경 공부를 할 때 주의할 것. 마이몰로 하지 마세요. 처음에. 그럼 실패합니다. 여기 저 전기통신공사 국장 되시는 분이 이 교회에 나오시죠. 그분이 근무하는 아미전신자라고 내가 성경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처음에 두 사람 와갔지. 성경 공부하는데 아 이분들이 말이요 성경 공부하러 목사님 우리 그저 신호 연락해갖고 다 모아갑시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제발 신우회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신우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 하면은 나미널 크리스천이 들어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 별로 성경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걸 끼 들어오면요 성령이 역사네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많이 와서 떠려야 돼서 아, 아니야.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어떻게든 온다. 지금 몇 명 오느냐? 20명 넘어옵니다. 지금. 거기서 그 국장님을 만났어요. 어저께서 예배 모으러 나니까 인사하러 오셨대요. 성경 공부하러 가면 막 공부할 때 전제입니다. 믿을 사람도 전제요. 그런데 다락방 들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라는 건 없냐? 다락방을 없앨 때든지 없앨 때 있습니다. 더 복음이 증가할 좋은 지역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방해된다면 없애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다락방은 없애도 반드시 사명자는 건져냅니다. 몇 명. 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서 양육, 교재, 신방, 훈련 다 돼버립니다. 따로 양육하러 가고 따로 신방하러 하더라도 거기서 다 봐요. 최신이 따로 멘토맨 하면서 거기서 다 해요. 그거 벌써 리더에서 멘토를 때리고 다 모여 다 해요. 교재 양육 다 해요. 너무 말 들어가면서 신앙자라야 돼요. 혼자 신앙자라는 거하고 일대일로 딱 양목자 신앙자라는 거하고 너무 말 들어가면 신앙자라고 달라요. 남의 말 들어가면 신앙자라야 돼요. 그걸 보고 공동체라고 해요. 이 부산의 일터가 굉장히 빈 데가 많은데 여기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걸 보고 제사 올리라고 해요. 아 참 답답한 일이라 얼마나 일하는 데가 많아 다 비었습니다. 가보시라는 거 다 비었어요. 기독 신자들 움츠려 가만히 있습니다. 교회 가서요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해요. 뭐 방법은 답이 다 나와서 이제 이 정도야 못 알아보면 여러분들은 뭐 바보하고 사촌이지 그래 되면 거기가 못 알아먹으면 사람이 좀 알아보게 되지 말로 성경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고 지금부터 집에 가시거든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제 말이 맞는가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는데 안 하면 그건 죄라 죄. 지금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어. 너무 당황. 참 경배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돼요.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러 간 세 가지 알죠?
예수님께 시험하러 와서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빵처럼 생긴 돌멩이를 잡아가지고는 빵 만들어 먹어라. 우리나라 말로는 떡 그랬지만 원문에는 빵입니다. 빵 만들어 먹어라.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픈 사람이라서 빵 만들어 먹어서 고맙지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마귀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을 넘어뜨리는 그 말이 아닙니까? 본능을 자극해가지고 영적인 손해를 주시오. 예수님이 말씀으로 팍 이겼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명예욕을 자극하면서 뛰어내려봐라. 시험할 때 말씀을 인용,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가질 거 아니냐. 아주 성경적으로 탁 시험해. 성경 인용하면 성경을 가지고 마귀는 그렇게 갑니다. 마귀의 시험이 세 번째가 본론입니다. 본론 뭐라고 합니까? 천하를 이겨줄 테니까 내게 뭐해라? 경배해라. 여기 마귀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가 되는데 불신자가 죽어가는 사람이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마귀는 기도한다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배 빼앗아가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나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순수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배 빼앗아가는 걸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의 순수해야 돼요. 아웅산 폭발 사건 아십니까? 아웅산에 폭발할 때 그 장소가 마흔대입니까? 아웅산 묘지에 참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데 아닙니까? 그 참배가지고 터지 죽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기다가 집사님 장모님 아닙니까? 참배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주일 아닙니까? 나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 똑바로 신자가 있으면 각하 뭐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응? 각하 저는 각하를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산대에 가시면 각하 알았다니 갔다 와서 보자.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폭발에 다 죽고 지만 살면 각하 가시다 하면 그 영웅될 거 아니야. 그래 네가 뭐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목 날라가 싶어서 들어가서 날라가 날라갔지 지금도 그래야지 같이 그분이 절하고 표제 오직 오시지. 답답해. 주일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데 있습니까? 그러면 참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인간이 방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바른 말씀을 구석구석에서 전거해줘야 돼요. 일요 신자 말고 평일날 승리를 펴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게 정비여서지소라고 했습니다. 연합처방에 가시는 분 아시겠지. 시집을 했는데 시험 치러 왔는데 면접 시험 치는데 사장님 전문인 쫙 있는데 할 말 없나 할 말 있다 뭐냐 이렇게 이 회사가 첫째 셋째 주일날만 쉬는데 저는 기독 신자이기 때문에 일주일 네 번 다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님이 뭐라고 했냐 이 사람 그 우리 회사에는 뭐 집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은데 당 그런 사람 다 그 말 안 돼 봐 당신만 그런 이야기 하느냐. 그래서 이 정대수 집사님이 대답을 정확하게 했어요. 예, 그분들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빠져도 되지만 나는 주일에 빠질 뿐은 못 삽니다. 그래 뭐 저런 좋겠냐 그래. 휴가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월급을 조금만 줘도 됩니다. 주일날만 쉬게 해주면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내 교회에서 봉사해. 알았다 나가봐. 그럼 뭐 떨어지면 떨어지고 뭐 얘기하고 남았는데 돌아서는데 뒤에서 뭐라 하느냐 사장이 저 한번 진짜 믿는가 봐. 여러분이야 불신자들하고 타협하면 불신자 좋아합니다. 그래 좋아하고 좋아합니다. 불신자들 같이 돌아가고 뺑뺑이 돌고 이러면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속으로 욕합니다. 이거 니가 이거 불신자들하고 같이 딱 이렇게만 알아서 구별하면요 싫어합니다. 뭐 친구가 그런 거 뭐 있나요 요새 세상에 하면서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합니까 존경합니다. 아 그래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찾아 상담해요. 그러면 돈도 문이 열려요. 믿습니까? 이 집사님이요 수요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얼마나 일을 연합처럼 열심히 했든지 사장님 직접 불러가지고 휴가 가라고 여름에 아유 휴가 가야 된다 아 가라 아유 언제 가야 좋겠냐 이렇게 우리가 여름 성경학기라고 있는데 그때 하도록 보내달라 그래 아 그래 죽으나 깨나 니는 교회 보지 모르구나 하면서 그 집사님이 얼마만큼 연합처럼 인정받은 줄 압니까? 연합처럼 계신 분 알 거네요.
사람들이 싸움하다 맞다 맞다 하면요 재판이 안 나면 야 정교수님이가 물어보자 그러고 물어 그 정교수 이 사람이 야 이거 뭐 이거 하면 이거다 한번 바로 봐라 그래서 싸움 끝나버려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아요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직인데 핍박 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배하도록 우리 부르는데 마귀는 우리의 경배를 막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지역마다 말씀운동 지역지역마다 예수 생명운동 지역지역마다 예수 능력운동을 우리 평신도들이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뭘 들고 갈 것인가? 저녁에 공부합시다. 오늘 저녁, 내일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전도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2분 동안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원에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처하는 장소에 예수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여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영목회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5천명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산 50만 살리는 일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방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만 쓰이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존귀 권세를 주님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눈물 주님의 갈지라도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산 시내가 성령으로 불붙게 해 주시옵소서 부산 시내가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많은 자들에게 복음 들고 나가는데 피곤하고 제거 지치는 교육자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을 대신하여 복음 증가할 사명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삼위의 권능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